지금 우리가 사실 직통원 이 직관과 통찰의 학습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대체 직통원이 뭐 하는 거냐, 또 직통원에서 뭘 배우냐, 또는 배운 다음에 뭐가 좋으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은 분들이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한 두서너 번 이상 모임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는 직통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참가를 해가지고 그 시간 상당히 즐겁게 그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는 된것 같은데 좀 구체적이지 않다. 대체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씩 내가 학비를 낼 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랬을 때 대체 직통원이라는 게 대학원입니까? 뭐 그런 질문도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학위를 주는 데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걸 한 다음에 낸이뭐 등록금만큼 값어치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의미가 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네. 직통원은 뭐 하는 곳인가요? 사실 직통원은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뭔가를 배우고 싶고, 또그 배우는 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또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또 내가 그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 라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뭔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부하는 곳이다, 또는 공부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직통원이 그러면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인데, 그럼 이걸 이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자기의 삶에서 어떻게 값어치를 만드는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본인이 각자가 활용하고 싶은 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뭘지? 직통원은 마치 백화점처럼 백화점에 가서 내가 핸드백을 산다, 뭐 옷을 산다, 물건 파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유의 경험, 학습의 경험, 또 본인이 뭔가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를 규정하고, 탐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는, 그거를 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본인이 탐구하고 알려고 하는 문제의 값어치를 본인이 얼마를 두고, 또 그거에 대해서 찾아간 걸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달려있지.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로스쿨도 그렇지만 많은 학교, 대학, 학부든 석사든 박사과정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물건을 사듯이 생각을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아, 근데 현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직통원에 신청을 하시지 마시고 오시지 마셔야 돼요. 마치 내가 학위를 얻겠다든지, 또는 무슨 자격증을 얻겠다든지 하시는 분은 그거를 잘 제공해 주니, 많은 대학과 많은 학원들이 그런 거 제공해 주니까 거길 가시면 되지. 왜 직통원을 굳이 오시냐 이거죠. 지금 말씀도 듣고 보면 직통원 과정을 오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100억이든 10억이든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뭐가 어려워요?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사회과학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능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문제 설정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인들이 그러면 그 정도의 공부나 학습이나 사회생활 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직통원 과정을 통해서 10억짜리, 100억짜리 문제를 풀듯이 할 만한 문제가 이미 정리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또 의구심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은 오시는 거고, 안 가지신 분은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된 분도 이 과정에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다, 안 됐다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문제를 설정하고 그 길을 찾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가 있는 분들이 오시겠다는 거는 뭐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야. 저기 가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인간들이 벌려놓은 사고가 대체 뭔지, 그리고 그 사고가 막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괜히 그들에 의한 덤탱이를 안 쓰고 나의 길을 잘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민을 절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직통원에 선발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박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왜?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내가 그분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은 없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스스로 해결을 하기에는 힘들어할 때 같이 해결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박사님이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직통원에 참가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으신 분들은 직통원이라는 과정을 상당히 잘 활용하시고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직통원의 배움은 어떤 의미인지. 뭐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어난 최고 경제 과정에서는 배우는 게 없느냐 라고 하면 배우는 게 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일반 최후 경제 과정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교육기관, 뭐 4차 산업혁명을 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또는 대학의 변신일 때마다 배우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대단한 분이 강의하는 걸 우리는 배웠다 라고 할 때 그 배우는 것과 직통원에서 배우는 것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저번 방송을 들었을 때 네. 그 문제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설정하는 것부터의 시작부터 차이가 있고 그것을 결국에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직통원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또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과정에 등록을 하면 문제 설정부터 이 해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뭐 로스쿨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문제 해결 능력을. 문제 해결 능력을 네, 키워준대요. 사건 해결 능력을. 사건 해결 능력을 키운대요. 의사들은 우리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키워준대요. 근데 의대 6년 졸업 학생들을 보고 이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니들이 아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지금 인간 백정에 가까워. 사실은 인턴 레지던 할 때 가장 학생들이 많이 듣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거의 맨날 며칠 인턴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기껏해봤자 100만에서 200만 밖에 안 받아요. 왜? 니들이 의대를 6년 공부를 하면서 배웠지만은 실제로 환자를 다루기는 커녕 니들한테 환자를 맡기면 당장 환자를 죽이는 데 일조할 거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그냥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환자를 이제 만나는 게 진짜 공부가 되겠네요, 그 사람들한테는. 오, 그렇죠. 이제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실제로 환자를 이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인턴이 환자를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떨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응급실에 환자를 탁 하면 거의 돌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게 6년의 대학 과정을 거쳤는데도 실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 상황이 돼요. 이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이 처음에 로펌에서 일을 하는 수련받는 변호사라는 사람,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문제가 뭔지 본인이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네. 클라이언트가 이야기를 하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문서를 다 읽어봐도 이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그 진짜 공부는 환자를 이제 접하면서 시작된다고 하면은 대학에서 못 배운다는 말이잖아요. 커리큘럼을 배우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 배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나 또는 배우는 학생이 진짜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교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별로 대학 공부를 한 사람이 자기가 진짜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든지 또는 대학 과정을 다 끝나도 내가 뭔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뭔가를 배웠다는 느낌을 못 가지는 것, 그것과 직통원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처음에 참여할 때부터 자기가 뭘 배우고 싶어하는 분명한 뭐 의지도 있고 또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나름대로 해법을 찾기로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가 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데 그것이 겉으로 막연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가 그 과정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럼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한 2년 정도에 마치 거의 대학 온 것 같은 석사하는 정도의 시간은 들었다고 했을 때 진짜 내가 배웠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2년이 지난 다음에요 내가 이 장담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말씀 들으면서 이해되는 거는 그러니까 의대를 가거나 로스쿨을 가는 거나 변호사가 되겠다라든가 의사가 되겠다라는 어떤 직종, 직업에 대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직통원을 오겠다고 하는 건 직통원의 과정을 지나면서 박사님처럼 사고하는 법, 박사님처럼 사유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뭐 직관과 통찰의 학습원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저분은 직관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능력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게 나처럼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라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거기서 항상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공자님 말씀을 배운다, 뭐 노자를 배운다 이러면 누구를 흉내내는 따라하는 거를 배운다라고 착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나를 이 따라한다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랐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삶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장점이나 재능이 잘 발휘되는 형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맞지. 아니 둘리 씨가 나의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을 따라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없고 본인을 스스로 좀 찌질하게 생각하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는 누군가의 틀을 쓰기만 하면 내가 멋있어질 거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황상민이라는 사람이 황상민으로 살아갈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따라하면 그거는 진짜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내가 옛날에 대학에 있을 때 대학원생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특성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작정 나를 따라하면 어느 정도는 본인이 마치 나를 따라하고 흉내내는 듯하니까 뿌듯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너가 너 자신으로서 서야 되고 너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아마 너가 또 다른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될 거고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모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간혹 지적은 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내가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학원생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사유를 할 때 적어도 그런 질문을 던지거나 할 때는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데요? 문제가 뭔가요?
이런 질문은 항상 누구한테 던지는 질문이라거든. 자기 자신한테 던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요한 가장 형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조차 뭐 하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만 하면 마치 황모씨처럼 생각할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얼마나 진짜 배워야 할 걸 배우지 못하고 겉모습만 배웠다는 걸 잘 알려주고 네. 있는 거죠. 그러면 직통원이 대학원이나 그 수유 넘어 아니면 건명원처럼 또 제3의 학습 공간이랑 좀 다른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TV에서 건명원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저 그냥 대학원에서 하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굳이 저걸 왜 하지? 뭐 대학원은 그냥 이미 대학이 있어서 거기서 학비를 받는데 건명원은 공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짜로 학생들이 참여를 하니까 학비를 안 내서 차별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건명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진식 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학생을 열심히 돕고 뭐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뭐 심지어는 동양 철학도 배우고 서양 철학도 배우고 뭐 라틴어도 배우고 하는데 걷기 명상도 합니다. 아 걷기 명상. 네. 그래서 그냥 뭔가 생각하고 사유한다라는 거를 모방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본질적으로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그 배움이라는 것이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결시키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는 구름 잡는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요 좋다는 거지. 좋은 말씀을 알아들으면 되겠지. 그러면 나도 좋아질 거야. 그렇지,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어느덧 콩이 콩나물이 되었다. 아 그렇군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콩나물 국을 끓여 먹으면 시원하다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대학원 과정이든 뭐 건명원이든 수유 넘어에서는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뭔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용맹정진해야지, 내가 뭔가를 배울 거야, 내 혼자 열심히 배우다 보면 아 뭔가 통찰이 왔어요, 아 느껴져요, 직관이 이런 건가요? 아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할 때 그거는 뭐 많은 종교시설에서도 수련하고 하는 그거하고 뭐 또 뭐가 달라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 발등에 떨어졌는데 무슨 고담 준논이라고 하나요? 그럴 때 적어도 다른 분은 몰라도 나에게 공부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나에게서의 공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또 내가 사는 데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부닥친 문제는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하면 직통원에 오는 거는 좀 참아라. 그러면 자기 삶의 문제를 찾고자 하는 분들도 여기 건명원에 가시고 직통원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삶의 문제를 찾고 싶은데 건명원에 가서 답을 찾겠다 하시면 건명원으로 가시면 되고 직통원에 가서 답을 찾겠다 하면 제가 먼저 물어보죠. 당신의 문제가 뭔가요? 건명원에서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건명원에서는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죠. 아 그러면 이 건명원 최진석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어떤 분이 정리하신 내용은 있는데 거기만 네. 잠깐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탁월한 시선은 창의적 시선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새로운 생각이 창의, 기존의 질서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그 개념을 담은 이름을 뛰어넘는 것을 창의라고 한다. 익숙함 속에서 전혀 다른 개념을 보는 것. 궁금증과 호기심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독립적 주체만이 은유가 가능한 존재임. 은유하는 사람은 자기 영토를 넓혀가는 사람이다.
세계를 넓혀서 다른 이들에게 제공함. 이것이 바로 공적인 존재임. 내가 나로 존재함. 즉 독립적 존재로 산다는 것. 되게 좋은 말인데 이게 저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 이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본인이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그냥 좋은 단어들을 갖다라 하니까 좋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런 좋은 단어들을 갖다 붙여놓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개념에 대해서 강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장난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훌륭한 철학자분의 이야기를 말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너 건방진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니 그거가 제가 말장난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사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건가에 대한 접점이 없이 그냥 추상적인 단어들의 나열이 되는 공허예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의 핵심이 또는 문제에서 맥락이 없는 단어의 나열은 공허하다.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칸트 이야기. 아. 철학자가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 이 철학을 하시는 분이 이런 칸트가 공허하다고 이야기한 거 본인이 스스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게 이분은 참 공허한 이야기를 아주 멋있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은 제가 두 번 욕먹인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비유와 사례를 했고 아주 멋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정리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자기 문제와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공부라고 그러고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인간이 되는지 아세요? 말이나 생각은 그럴듯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행동은 전혀 그분의 말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지식인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는 대한민국 이전에는 선비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 뭐 성현들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이 비루하기 이루 참 내가 진짜 이 가슴이 미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인격자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많이 쓰고 특히 이 조선시대에 뭐 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권력을 향해서 업무와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이 말은 높게 크게 원대하게 보면 너의 삶도 크게 원대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잖아. 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세계 최고의 이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오. 본인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나서 이게 마치 원대한 꿈을 가진 것처럼 포장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겠죠. 아,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어떤 꿈을 가진 거예요? 작은 꿈? 그냥 눈앞의 문제를 풀려고 했죠. 끊임없이. 물론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은 있고 그거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남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걸 확인받으려고 난리를 쳤겠죠.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살았던 대표적인 미국에 살았던 그 사람은 내가 만든 거를 많이 팔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겠죠. 목표를 구체화하는 그렇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매일 내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초점을 둬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남들이 존경하는 또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거의 과대망상적인 멋지고 마치 거대 담론 이거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마치 오 스승이시여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거는 지식인이 할 일이 아니거든. 그 반대로 구체적인 너의 문제가 뭐야? 너의 문제, 그게 사회적으로 지금 무슨 사례하고 관련이 돼 있어? 그거를 해결해. 강심소에서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 주로 개개인의 사연,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게 뭐라면 좀 그룩그룩 하신 분들은 아니 한 교수는 왜 그런 치잘데없는 찌질한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무 쓸데없는 애들, 찌질한 젊은 애들 그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신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 교수님까지 이분이 자주 요즘에 EBS나 이런 데서도 저도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얘기하시는 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빠르게 따라가는 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면서 철학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가 그런 식으로 철학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건가 하는 의구심은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분이 철학을 열심히 파시긴 하시는구나. 어쨌든 간에 철학이 오이 잘 팔리는 상품이 된 거는 참 좋은 일이잖아요. 아, 철학 자체가 상품이 된. 그렇죠.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 사고를 어떻게 사야 됩니까? 그러면 철학과 교수를 불러라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팔리고 그러면 나도 철학적 사고를 배우기만 하면 괜찮게 잘 팔릴 수 있겠네요. 그럼 철학과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철학과 인기는 별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제가 못 들은 걸 봐서 철학과 교수가 상품으로 잘 팔리는 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재밌어요. 최인석 교수가 어느 순간부터 막 나와가지고 인문학적인 측면 또는 이 사회에서 철학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때 한 가지 그건 느꼈어요. 아, 이 사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 국민들이 사유하는 것 또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송사든 또는 대중이든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대의 서성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하나의 서성으로서 최 교수님을 방송에서 모셨구나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 필요 없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정답을 저분은 주시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저분은 문제와 상관없이 답을 주시는 지금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것이 저분은 철학적 사유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을 배우기만 하면 네가 가진 문제가 뭐든지 간에 해결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네가 필요한 것도 구해질 것이고 또 뭐든지 간에 네 뭐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면 취업이 안 되는 대로 기업이 돈이 벌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을 못하면 새로운 먹거리도 창출할 것이다. 그걸 쉽게 비유를 하면 그냥 시골 장터에서 네가 가진 병이 뭐든지 간에 이 약만 사세요. 이 약이 바로 그 네가 가진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라는 생각을 내가 했다면 내가 최 교수님이 네, 너무 세 번 죽이신 거죠 오늘. 아 그렇죠. 왜 내가 그분을 세 번 죽여 내가 시대의 서성으로서 등장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러워하고 마음을 지금 드러낸 건가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댓글에 달려요. 질투하시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하신 게 시골 약장사와 비슷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바뀌지는 않죠. 네, 그쵸. 네. 네. 뭐, 직통원이 무엇을 하는 건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이 약장사인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그래요. 그랬을 네. 때, 사실 시골 약장사는 자기가 가진 약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그 약의 효능 자체를 의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네. 그랬을 때 직통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너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심리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를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통원에서 배우는 가장 1차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최인석 교수님이 이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저분은 저 강의를 듣는 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던지실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삶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철학적 사유가 정답이니까 이런 철학적 사유를 알려고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면 문제가 뭐든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계없이 철학적 사유를 파시는 것 같은 생각을 일단 했고 그 다음에 더 제가 사실 조금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그분이 이야기하는 철학적 사유라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그분이 재밌는 건요. 이미 철학적 사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분이 이미 답변을 했어요. 뭐라고요? 질문을 던지는 거. 아, 박사님 철학자셨네요. 그렇죠. 그럴 때 질문을 던지는 거. 그거는 나도 늘 하잖아요. 네.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 네. 그런데 그분이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던지라는 건 너가 알고 싶고 너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진짜 궁금한 걸 물어봐라.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질문을 던지는 건요. 그냥 호기심이 있고 무작정 질문하라는 그 뜻으로 다가와요. 그게 바로 둘리 씨가 던지는 질문. 간혹 짠 씨가 던지는 질문. 저 권명원 가잖아요. 전 에이스예요. 그럼요. 제가 여기서나 이런 취급받지 권명원 가면 전 정말 예쁨 받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권명원 안 받아줘요. 이미 이 황심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아까 법대에도 로스쿨에도 교수들이 잘 쓰는 표현 있죠. 네, 저희는 리걸마인드라는 리걸 마인드. 표현을 법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 그래요. 오, 내가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내 변호사 만날 일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를 만났더니 아 이거는 법학적 논리에 따르면 그래서 법학적 논리가 뭐예요? 그랬더니 법학적 논리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뭔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모른다고 그러지 왜 쓸데없이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유 세상에 사고 과정은 사고 과정이지 거기에 법학적 사유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유지. 철학적 사유가 어디 있어? 사유지. 의학적 사유가 어디 있어? 사유지. 심리학적 사유가 어디 있어? 사유지. Thinking. Thinking은 인간이 보이는 가장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하이 멘탈 프로세싱이라고 보통 영어로 표현을 해요. 리걸 마인드는 법학 영역에 적용되는 하이 멘탈 프로세스예요. 그것이 철학이라는 건 옛날에 영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적인 생각을 한다 또는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이 학문이 발전되지 않을 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지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이제 필로소피라는 그 단어를 썼고 그걸 철학적 사유라고 그 이후에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상실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철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지 대체? 이런 고민을 할 때 나왔던 게 철학적 사유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고민하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사회에서 문제가 뭐지? 내 삶에 내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인문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그 인문학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됐던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인문학적인 열풍이 불었다고 하고 철학적 사유 운운하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망상적 사유를 하는 그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 막 계속 언제까지 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절차를 물어보시는데 네, 네. 절차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오라고 그럴 때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선발이 됐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뭐 아무 연락이 없으면 여전히 또 계속 두드려야 되나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속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해결이 좀 된 것 같으세요? 네, 뭐 저는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맞추기 전에 한 가지 황심소를 애정하는 마음에서 네. 한번 변호사님도 계신 김에 네. 지금 저희가 최 교수님, 최진석 교수님 강의나 저기 쪽을 비하한 건 아니죠? 아, 비하한 것처럼 느껴져? 비평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이게 비평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당신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신랄한 비난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최진석 교수님 같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부러워요. 근데 질투는 나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러운데 저도... 질투나지 않는다는 술은 먹었지만 그 얘기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아 그러면 실제로 부러워하는 건 질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 술을 마시는 거하고 취한 거는 술을 마셨는데 후 불었을 때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엄주운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엄주운전을 하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뭐 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기계로 측정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1인가 이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엄주운전 기준에 해당하는 0.1에 대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는데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전혀 술을 마시지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운전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걸어가거든요. 네. 그런 분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drunken driving, 소위 말해서 이 법적으로 알코올의 영향을 받은 운전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법적으로는 있죠. 아니, 없죠. 숫자, 있죠. 그냥 숫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측정해서 숫자가 나오면 음주운전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도 그럴까요? 미국은 좀 다르다고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걷는 것도 보고 뭐 그렇죠. 이런 판단하는 능력도 본다는 그렇죠. 미국은 사람을 판단할 때 기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알코올 농도를 하는 이 짓을 안 해요. 우리보다 더 이 drunken driving에 대한 처벌이 강한 미국 법에 대해 좀 아시죠? 미국에서도 아까 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제 걷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전력이 없어야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뭘 뜻할까요? 왜 미국과 한국에서 똑같은 법을 그것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그 정신이 미국이 강할까요? 한국이 강할까요? 처벌이 실제로 미국이 더 강하죠. 미국이 강하죠. 음주운전을 진짜 엄하게 다스리는 게 미국이 강한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거를 처벌할까요? 기계 수치를 처벌하는 거 이제 알겠죠. 말은 음주운전을 처벌한다고 하면서 실제 처벌하는 건 기계에서 나타난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을 하는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소위 말해서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본질이 서로 삼았지 아니한 나라가 이 나라고 그랬을 때 음주운전이라는 정의 자체는 너가 운전을 할 때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사리 판단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할 수 없다 라는 인간의 기준을 해서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것이 미국의 법 조항이에요. 그럼 교수님은 부럽지만 질투나지는 않는 걸로 이제 아시겠어요? 네. 정확하게 우리는 단어를 써요. 술은 마셨지만은 알코올의 영향에 의하지 않고 내가 갈 때
그걸 우리는 정신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축구할 때는 정신력을 주장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거에서는 정신력을 아주 말살하고 정신력을 무시해요. 정신력은 수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신력을 수치로 바꿨을 때는 수치에 의존을 하고 정신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사유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사유가 가장 필요할 때는 그 사유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네. 우리 모두가 자기 문제를 얼마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냐. 교육이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교육과 공부는 졸업장 또 이름 이게 되는 이 나라에서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박사님도 지금 힘들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직통원에서 우리는 같이 배워야 되고 길을 찾아야 돼요. 저는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말이 통하는 네. 사람을 만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직통원에 오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처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가든가 절을 가든가 뭐 다른 데 가서 종교에 뭐 나를 믿으라 뭐 이런 데 동네에 가셔야 되지. 저 직통원에 오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의지라는 거죠? 아니요. 네. 뭘? 이건 좀 말이 안 통하네. 아니 이런 게 다시 묻었어요. 말이 통하는 인간하고 내가 못 하고 있다는 거를 이거 생생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네. 보면서 뭐야 지금 저 질문에 이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죠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럼 수많은 분들이 막 지금 막 뛰어오실 아니요, 것 같은데. 본인은 바빴어 모르겠지만은 저런 인간을 긍휼히 느끼고 내가.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내가 둘리 씨한테 내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둘리 씨가 직통원에서 공부 좀 하게 인간 되게 만들겠다 내가 둘리 구제해주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둘리 씨 이름으로 직통원에 장학금을 쾌척하시면 되죠. 그 장학금 어디로 보내야 돼요 박사님 그럼? 방송 나갈 때 나가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래 나온대요. 네. 둘리 씨를 내가 후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황심도 보시는 분이나 둘리씨 막 좋아요 하고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리씨를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보다는 그냥 애완동물처럼 그렇죠. 아, 도령용 키우는 네. 그 소년의 마음이신 것 네. 같아요.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렇죠. 박사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리씨를 뭐 직통원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 말고 예, 둘리씨를 진짜 인간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둘리씨를 위해서 꼭 직통원 장학금 희사 이런 것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장을 좀 잠깐 한 1년 정도 해야 되니까 끌어낸 다음에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누군가의 돈을 받고 하려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거나 그 사람이 맞는 걸 해야지 실제 해야 되는 걸 할 수 없어. 그리고 진짜 이 짠생을 때 아니 못 믿고 1,000,000원 내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좋네요 제가 1,000,000원 낼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못 믿고 하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논의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짠생 보고 짠하다는 거예요. 왜 그 질문을 본인이 대신 나와서 해요. 그냥 뭐 댓글 달린 질문들도 좋고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직통원에서 뭘 배우는지 뭘 하는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황심도가 대중성을 갖냐 안 갖냐 또 그런 게 그걸 왜 본인이 고민해요? 고민하는 거 아니고 예 네. 본인이 옆에 있는 누구한테 황심도 한번 더 들어봐 그거로 충분해요. 네 예 네. 대중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대중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사기성을 얼마나 또 더 넣어야 돼요. 대중성을 얻으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흥행 요소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는 메시지 자체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중성 생각하면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장점이라는 거
또 우리가 왜 이걸 하는가를 잃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위를 올리는 게 이걸 하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나도 순위 올라가는 거 싫어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이걸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감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냥 욕하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심리, 그걸 보는 사람의 심리를 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시사 이슈가 짜증스럽지 않고 재미있는 연애가 중계를 보는 듯한 그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연애가 중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소소하고 재미있는 걸 볼 때 연애가 중계만큼 아무 스트레스 없이 보는 프로가 어디 있어요? 가장 인기도 좋고. 왜 시사 정치가 그렇게 될 수 없냐 이거예요. 난 충분히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고 나의 삶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감이 돼요? 네. 네. 나는 시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 상담은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황침수 듣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시사를 다루는 게 박사님 저는 시사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점점 줄어든다고 전 느꼈거든요. 아니에요.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본인만이 황침수를 듣고 이 사회에 힘든 거 와서 마치 격리된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핑계를 댈 게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황진소 시사하고 또 개인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기본적인 메시지 왜 황진소 방송을 만들고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는가 항상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그거를 뚜렷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했습니다. 오, 예.